하느님과는 된 하루 2부 첫 곡은 김지우 어린이와 오늘 출연하신 찬양사도 예진호 형제가 함께한 주님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 그 방송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로엘클님도 석발하시면 이제 인사드려요. 2부를 기다렸어요. 멋진 남자 두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 두 분을 굉장히 격하게 환영하고 계시고요. 티나님께서는 우와 보라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서 업무에 방해가 되지만 보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권영주님, 예진호 멜키올 형제님 안녕하세요. 오늘 좀 피정을 가지만 짧게 인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잊지 않고 두 분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앱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 또 인터넷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저희 스튜디오에 오늘 좀 사람이 많죠? 예.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인지 오늘 좀 이따 소개하도록 하고요. 자, 2부 우린 찬양사도의 손님,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예진호 마르첼리노 형제님과 남지성 멜키올 형제님이 오셔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신 얼굴로 하지만 별로 긴장한 것 같지 않아요. 오버하고 있어요. 벌써 에너지가 지금 빨리 소개하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하느님과는 된 하루 2부 우린 찬양사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래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살아가는 찬양 사도들과 만나 행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린 찬양 사도.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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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분씩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는 17이다. 저는 17이다의 엉지로 예진호 마르첼리노입니다. 저는 17이다의 어구리 남지성 멜키올입니다. 인사부터 범상치 않죠.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예, 두 분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분들 외에 또 특별한 손님들이 지금 오셨는데, 장유 대청성당에서 온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파티마의 성모 소년 레지오에서 지금 방청을 오셨는데, 지금 한 40분 정도 오셨는데요. 그 중에 세 분만 지금 안에 농담이고 한 지금 10분 중 오셨나요? 네, 우리 선생님과 또 우리 신부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 함께 하시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자기 소개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유 대청성당에서 온 전상우 루도비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상우 루도비꼬, 우리 친구는 지금 몇 학년이죠? 저 이제 중1 올라갑니다. 아, 이제 중1이 올라가는 굉장히 의젓해 보여요. 아, 좋습니다. 굉장히 잘생겼네. 네, 감사합니다. 저 어릴 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유 대청성당에서 온 전혜원 요한나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친구는 몇 학년이에요? 이제 5학년 올라가요. 아, 5학년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자, 우리 끝에 있는 친구는요? 안녕하세요. 전 장유 대청성당에서 온 유연석 카타리나라고 카타리나. 합니다. 아, 우리 친구 카타리나 친구는 몇 학년이에요? 이제 5학년 올라가요. 그래요. 아유. 친구네요? 그러면 네. 방송국은 처음 왔어요? 네. 어때요? 와 보니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그냥 있는 자체. 아, 근데 자체가 재밌어. 좀 신기하고 그래요? 방송국 오니까. 네. 아, 그렇구나. 자, 우리 옆에 또 예, 한 분 꼭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예. 꼭 마이크를 좀 제발 빨리 달라고 하시는 우리 선생님 한 분 오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장유 대청성당 소년 레지오 부단장 맡고 있는 하정 유스티나라고 합니다. 아, 유스티나 장님 반갑습니다. 예, 평소에 그 평화 방송을 잘 들으시는 편이신지요? 네. 저희 방송을 애청하고 계십니까? 네, 그럼요. 아, 그러시군요. 문자 참여나 방송 토크 참여. 네, 선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아, 반갑습니다. 예. CD도 받고 책도 받고. 예. 그럼 오신 김에 또 나중에 노래도 같이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꼭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예, 꼭 저희가 목소리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우리 마르첼로 형제님하고 멜키올 형제님. 네. 벌써 지금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9개월이 지났어요. 야. 작년 5월이에요. 네, 그러네요. 야, 그때 참... 마르첼로 형제님이
그러니까 두 분이 일주일 간격으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아, 네네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형제님이 5월 11일 네. 그리고 토코다가 5월 18일. 18일에 네, 맞아요. 출연을 하셨는데 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일단 저희는 그 17회 CPPC 창작생활선거제 출연 출신팀 17이다로 네. 각지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었고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아, 17이다 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셔서 여러분 17 무슨 뜻이지요? 라고 0306님이 물어보셨는데요. 17이 무슨 뜻입니까? 아, 이거 정말 너무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라 네. 저희가 이제 CPBC 창작생활선가제가 출신 팀인데 17회에 나온 팀들 네. 11팀을 모아서 만든 팀이기 때문에 17회 동기들로 예. 구성된 팀입니다. 그래서 17이다입니다. 팀 예. 이름이요. 그렇습니다. 아직. 자, 그 지금 어유 7923님 6439님 그리고 3272님 지금 예, 문자를 많이 보내셨는데요. 밖에 있는 친구들이 보낸 것 같아요. 파티마에서 성모 레지오 사랑해요 사랑해요 똑같아요 문자가. 저 위에는 위에는 선생님이 쓰셨나 봐요. 축복받으며 생활하길 성모님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요건 선생님 것 같다. 그래서 정말 프레스티움 대견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아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함께 방송을 하니까 아 이 좀 저희가 네. 좀 힘이 더 나는 것 젊어지는 거 아니죠?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근데 우리 멜큐 형제님이 네. 혼자 오셨어요. 아, 같이 그러니까요. 지금 다니시던 박동원 형제님이 오늘 못 네.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원래는 같이 오고 싶었는데 네. 그 친구는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결혼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좀 이제 그 경남 하동에 있는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처가살이를 하면서 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라디오를 출연하고 한 달쯤 뒤에 결혼한 거예요. 네, 결혼을 바로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네. 굉장히 말씀하시는데 부러워 보이네요. 아, 정말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정말 부러워요. 정말 네. 정말 부러워.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동원 필리온 형제님도 이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도 같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네. 예. 하여튼 뭐 축하드리고 예. 또 반가운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성가 오늘 어떤 성가인지 궁금합니다. 아, 일단 오늘 저희 테마 성가를 네. 다 묶어서 이제 테마를 함께로 선정했거든요. 함께는 이제 저희가 오늘 선정한 곡들이 다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네.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부를 수 없는 그런 곡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유는 저희 17팀이 17이다가 11팀이지만 오늘 네. 두 명만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11팀 모두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다섯 곡을 부를 것이기 때문에 네. 함께로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삼촌이 이렇게 노래 불러준대요. 좋죠? 네, 좋아요. 네,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주세요. 표정이 정말 좋은 표정이에요. 우리 친구들. 고마워. 친구들은 꾸밈이 없어요. 그죠? 고마워 얘들아. 하면서 8870님 현서야 엄마다. 화이팅. 현서야 엄마다 하셨어요. 누구예요? 네. 네? 현서 엄마가 보내셨나 봐요. 네. 목소리 너무 예쁘다라고 엄마가 화이팅 하트 두 개를 보냈네요. 그래요. 현서 친구도 노래 같이 해도 돼요, 알겠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안 한다고요? 자, 우리 해맑은 주일학교, 우리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느님과 하는 하루. 오늘 왠지 특집 느낌이 나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첫 곡. 이 노래 첫 곡으로 나왔군요. 이길 위해서라는 곡인데 그쵸. 아 저도 이 곡 참 좋아하는데 예. 이 곡을 첫 곡으로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곡은 정말 뭐 저에게 절대 이 곡을 빼서는 얘기할 수 없죠. 저의 데뷔곡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난이도로 인해서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꾸준히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곡입니다. 김정석 작곡, 유영진 사도요한 작사의 곡입니다. 네. 이 곡을 저도 옆에서 따라 부르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아, 네네네. 예. 저도 그러면...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완창 자체가 힘든. 예예. 예. 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오늘 네. 굉장히 좀 아름다운 멜로디 예, 여러분께 울려 퍼지지 않을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예준호 마르첼로 형제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이길 위해서 청해 듣죠.
길 위에서 난 하염없이 앞으로 걸어만 가고 마르첸 은진님의 목소리로 이 길 위에서 들었습니다. 삼촌 노래 잘하죠? 네. 반응이 좀 잠깐 한 2초 정도 생각을 하던데. 왜 삼촌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왜 반응이 바로 안 나오죠? 컨디션이 맨날 안 좋으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죠. 아니 농담이고. 김성빈 님께서도 와, 역시 라이브의 강자이시네요. 너무 멋져요. 반응법인 것 같은데. 형님 너무 멋져요라고 가족께서 보내셨고요. 그리고 조은미님께서 형제님 노래 하시면 모든 곡이 뮤지컬이 돼요.
가사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 뮤지컬 같다고. 김지영님께서는 네. 불후의 명곡을 시청하는 기분이에요. 아...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부르시니 아까 어린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회춘하는 기분이네요 하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 로엘클림께서도 라이브 들은 지 오랜데 감동의 도가니였던 그때를 떠올려봅니다 하셨어요. 아, 예. 제가 라이브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진짜 그 윤미정님의 말씀처럼 노란 개나리처럼 봄 향기를 몰고 오셨네요. 예, 하셨는데. 오늘 제가 예. 의도하신 의상인가요? 굉장히 의도했습니다.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은 지금 한인간에 대한 하루 2부 우린 찬양사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9분 2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목이 좀 풀리셨어요? 아, 목이 잠긴 것 같은데요, 이상해. 아, 그런데 진짜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듣고 계십니다. 예, 브라보 형제님, 미선수와 대리사님. 아,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브라보 외쳐주셨고 예. 예진호 남지성 화이팅 김정성님. 네, 아 이게 작곡가죠. 아 맞네요. 네네네네. 오 작곡가님 또 지금 예, 듣고 예, 계시면서 예. 화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오 불꽃 라파엘라님도 아 오랜만에 차분히 앉아서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좀 뭐 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김진영님께서 엉진호 오빠 엉댄스 네네네. 좀 보여주세요 하시는데 이게 아, 뭔가요? 네네네. 아 제가 그 엉진호가 된 이유가요. 네. 엉이 그 엉덩이 엉이거든요. 네. 제가 그 창작생활성과제 때 자기소개할 때 네. 엉덩이 춤을 춰서 네. 엉진호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못 본 거. 예. 요 문자는 이제 안 읽은 거. 자 예. 의도하신 개나리색 니트 아 밝은 은색처럼 잘 어울리십니다 라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 길 위해서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2177님 1745님께서도 우리 본당 청년들의 애창곡이에요. 어머. 너무 좋지 않나요? 와. 어머. 와 듣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율전동 아. 수원 수원 율전동 청년 성가 단장, 예. 단장이 듣고 있습니다. 아. 또 가족이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뭔가 냄새가 나요. 예, 예 좀 많이 뿌리고 다녔어요. 네, 예. 좋습니다. 저희 둘이 같은 봉당 출신이어서 원래는 예, 다 그래. 알고 아는 사이라서. 아, 그렇죠, 그러면. 예, 예. 6439님도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직접 들으면 에너지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대박. 이렇게 예예예 예, 예. 다음에 직접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 굉장히 지금 예. 에너지 팍팍 받고 계시네요. 지금 브라보 외치고 계신 분 화이팅 예진호 최예슬님 고마워. 네 오늘 가족이 다 나오네요. 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 두 분을 향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40 그리고 방송 토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7이다 지금 이제 음원 발매가 이제 가까워졌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예. 저희가 예. 그 3월 17일 돌아오는 3월 17일에 예. 음원을 발매 예정이고요. 저희 예. 그때를 열심히 지금 발매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일부러 이것도 17일 맞춘 거죠. 그렇죠. 예. 모든 게 17일. 모든 게 17일.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네. 저희 11팀 모두가 음원에 참여. 그때 17주구에서. 네, 맞아요. 예. 17일 날. 네. 17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예. 저희가 좀 예, 열심히 맞춰봤어요. 아니 그 17이다 그 음원이 이제 타이틀이 복음의 기쁨이에요. 네네네네. 예. 어떤 음반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교황님의 그 말씀이 뼈대가 된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2013년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네. 교황 공고문은 복음의 기쁨을 읽고 저희가 느낀 바를 17회 네. 성가제 본선 무대에 오른 11팀의 노래 제목을 아하. 또 사용해서 예. 만든 곡이고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이들을 향하는 교회 네. 먼지 묻히더라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를 꿈꾸며 네. 이 곡을 동기들과 봉헌하는 마음에서 불렀습니다. 이제 이 음원으로 만나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아요. 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저도 그때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방송을 다른 분이 이제 진행하셨는데 17이다 팀이 동기들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때 맞습니다. 이제 함께 하실 수 없어 가지고 예. 함께 하지 못한 그 아쉬움에 꼭 부산에 와야겠다. 예, 맞습니다. 꼭 출연해야겠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예. 그때 한이 되셨다고. 네, 네, 한이 됐습니다. 몇 날 며칠을 진짜 시름시름 하고 네. 아... 오늘 이제 소원을 많이 지금 이제 풀고 가려고 네. 다 쏟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두 분의 한풀이 무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이쯤에서 두 번째 곡을 듣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곡이 주님과 함께라는 곡인데 제가 네. 사실 방송 전에 가사지를 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아는 그 곡이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 곡을 좀 묵혀뒀다고 해야 되나? 저도 이거를 예전에 한번 불러본 본 네. 기억이 있고 네. 한번 부르고 나서 안 불렀거든요. 주변에 그 싸늘한 반응 때문에 아 그래요? 제가 부르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곡을 골라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깔릭스의 곡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라는 곡인데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 노래는요. 저희 가톨릭 성가에서 생활 성가에서 몇 안 되는 트로트 곡 중에 하나죠. 네. 제가 이 곡을 선택을 한 이유는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께 가톨릭 성가에서도 이런 트로트 곡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저희 17이다에서는 정말 다양하고 끼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끼가 많지만 저나 여기 앞에 있는 예진호 마르첼리노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노래만 부르면 발라드만 부른다. 막 느린 것만 부른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제가 또 그런 거를 조금 깨고 싶어가지고 예. 또 이렇게 이 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부르고 다시는 부르지 못한 이 곡. 왜 그런지 들으시면 좀 아실 것 같은데. 자 이쯤에서 그러면 오늘 멜키오 형제님의 목소리로 주님과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인생 험한 세상 그비굽이 주 하느님 함께 하셨네 기쁘고 즐거울 때 주 함께 계시어 그 신복을 주셨으니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영광 소리쳐 부르자 주님 함께 계시도다 어차피 나름대로 이만큼 살아온 인생 주 하느님 사랑 속에 살았으니 후회 없도다 슬프고 힘들 때도 주 함께 계시어 위로하여 주셨으니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영광 소리쳐 부르자 주님 함께 계시도다 주님 함께 계시도다 예. 충격과 공포의 무대 네, 네. 저 우리 뒤에 있는 어린이들이 놀랐어 깜짝 놀랐어 자 왜 제가 한번 부르고 안 부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그 이만큼 이제 가톨릭 그 성가에는 생활 성가에는 정말 이제 장르도 불문하고 네네. 다양성이 있다는 것. 성가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밖에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야 그 와중에 예 6439님, 3272님, 유재석 신부님 화이팅. 유재석 신부님 고마워요. 예. 유재석 씨 저도 좋아합니다. 네, 좋아요. 네, 좋네요.
3272님 예, 실제로 보니 예, 세 분 다 잘생기셨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거짓말 하시고요. 누구시죠? 이를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거짓말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믿을게요. 네, 저도 믿을게요. 네, 조용히 하시고요.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요. 또 우리 아빠가 또 이제 화이팅 장유대청성당 하면서 응원 문자 보내주셨어요.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장유대청성당 화이팅입니다. 전상우 루도비코 전혜원 요한나 사랑한다라고 아빠가 보내줬어요. 네, 좋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는 아, 예, 좋은 방송입니다. 오 트로트 풍 완전 신나요. 3257님 흥분하고 계시고요. 6439님과 예, 이분 계속 나오시네요. 이분 누구세요? 예, 저기서 지금 예, 우리 어린이들 지금 도배를 하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17이다 함께하고 있는 이 무대 즐겨주시고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르첼로 형제님은 네네네. 찬양 활동을 계속 이어서 하셨어요. 저희가 또 사석에서 그죠 또 무대에서 만나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예, 계속 찬양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열심히 예, 예, 부지런히 다니시던데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17이다로 대정교구 봉산동 성당 네네. 여름에 했었고요. 공항동 성당 11월 17일 17시에 했었고요. 후암동 성당 1월 22일 날 또 다녀오면서 제가 꼭 느꼈던 건 저희가 처음부터 이 11팀이 다 모였던 건 아니에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우리 17이다 이름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네. 대신 그 11팀 모두를 이제 대상으로 항상 이제 연락은 드리고 네. 그런데 공연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발적으로 점점점 참여 안 했던 동기분들도 참여를 해서 예. 결국은 이번 3월 17일 날 나오는 복음의 기쁨에는 11팀 모두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요즘 예, 예. 예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런 17이다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참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예. 사랑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멜키로 형제님은 네. 지금 그 대전에서 피 정도 하셨고 네 맞습니다. 예, 뭐 청년들과 좀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어떤 시간이었는지 아, 일단 저도 이제 17에 관련된 거 아까 그 진호 형이 말했던 뭐 이렇게 공연들은 다 참여했고 저는 이제 거기서 플러스 추가적으로 그 김영주 스테파노 예, 예. 형제님께서 저를 이제 같이 대전교구 그 청년 피정이 있는데 예. 봉사자 피정이 있는데 거기서 노래를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불러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같이 이제 노래도 부르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예. 이제 각 본당에 있는 청년 회장분들하고 임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도 이렇게 같이 나눔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예. 네. 아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번에 들려주실 곡이 우리 얼마 전에도 방송에 출연하셨던 살레시안의 우리 김아람 수녀님이 만드신 곡입니다. 네네네. 시 139. 네. 예, 이 곡은 어떤 곡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 곡이 이제 김아람 수녀님께서 만드신 시 139 시편 139장 예, 가사를 이제 가사로 써서 김아람 수녀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네. 저한테 이제 예진호 씨가 부르면 좀 괜찮겠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한 달 전쯤에. 그래서 네. 그래서 덥석 마음 바뀌기 전에 낼름 제가 했고 제가 오늘 사실 그 노래를 잘 부르려는 건 살짝 내려놓고 토크 위주로 갔는데 이 곡만큼은 이제 우리 김아람 수녀님의 그걸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수녀님께서도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네네네. 형제님의 목소리 예진호 버전으로 예, 어떻게 예. 변화되었을지 기대하면서 시 139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녀님께서 부르신 거 좀 또 다른 느낌이네 진짜. 야, 좋습니다. 지금 3272님 노래 잘 부르고 피아노 잘 쳐요 이렇게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가 보냈네요. 4788님은 언제나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하정 유스티나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남편께서 보내셨습니다. 왜 고개를 못 드시죠? 아, 멋진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뭐 한마디 하실 한마디 하시지 예, 알겠습니다. 거부하고 계신데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마이크를 잡지 않으시려고. 방송 토크로 금나연님도 오셨습니다. 그 회원 가입의 길이 멀었다고 굉장히 여기 홈피 글 남기기까지 험난한 길을 고생하셨습니다. 오셨다고. 네,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최영희님도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두 형제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떤 느낌 받으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들려주실 곡은 그 투코다의 곡이에요. 네, 맥혀 형제님. 네, 맞아요. 예,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이 노래는 또 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노래로 이제 제가 이렇게 찬양사도의 길을 네네. 나서게 됐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군인 신분으로 이제 이 가요제를 나갔을 때 가요제? 죄송합니다. 성가제를 나갔어요. 제가 가요제도 나갔다 왔어요? 가요제는 네. 못 나갔습니다. 네. 성가제를 나갔을 때 네. 네. 성가제를 나갔을 때 군인 신분으로 이제 노래를 만들었었는데 이 노래를 이제 만든 취지는 많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요즘에. 예. 많이 다들 힘들 때 슬퍼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항상 이제 주님은 너의 마음 안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많은 청취자분들한테 또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박동원 형제님이 아닌 네. 예준호 형제님과 함께 네. 이 곡을 불러주실 거죠? 아, 네. 오늘 최선을 네. 다해서 동원이의 비주얼은 못 따라가지만 동원이의 노래 실력을 네.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느낌일 표정이 거예요. 너무 비장하신데. 예, 워낙 네. 이렇게 잘생긴 사람 땜빵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첫 곡에 충격이 가시지 않나요? 예, 첫 곡에서 제가 많은 데미지를 입고 살짝 내려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라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자, 너의 마음 안에 두 형제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지금 가는
주리니 나를 사랑하는 나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이야. 지치고 힘들 때 항상 나를 찾아라. 내가 항상 너의 곁을 지키고 있다. 주리니 소리 내어 울고 싶을 땐 마음껏 울어라. 너의 모든 슬픔 내가 다 감싸주리니.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말없이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성가인 것 같습니다. 3272님 그리고 든든해진다고 말씀하시고요. 빠져든다고. 그리고 투고다를 세상에 알리게 된 은혜로운 성가라고 로엘클님께서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사랑을 주시는 부주임 신부님 박상훈 안드레아 신부님 사랑합니다라고 4788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신부님도 밖에서 흐뭇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예 신부님도 예 늘 아이들과 함께 행복 아이들과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받으시니까 예 굉장히 더 젊어지신 것 같고 예 보기 좋습니다. 예 아우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네요. 두 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후를 열 수 있어서 축복받은 하루입니다 하시고 그 저는 솔직히 이 곡을 부르는 동안 두 분이 원래 한 팀인 것 같은 그래서 안 그래도 사람들이 저랑 동원을 좀 많이 헷갈려해요. 뭐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저랑 동원이랑 헷갈려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고해 성사 보세요. 최예슬님께서 좋은 콤비다라고 금나이님께서도 두 분 콤비 화이팅 잘 어울린다는 그런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런데도 또 윤미정님께서는 군복을 입고 부르시던 그 모습이 그려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군대 가란 얘기죠? 아 차라리 저를 두 번 죽이는 말을 네. 자 그런데 진짜 오늘은 그 특별한 손님들도 계시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 벌써 진짜 예. 안 아쉽다. 돼. 뭐야? 이제 안 되는 게 아니고 빨리 지금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 예. 파이팅! 집중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파이팅! 우리 친구들. 그죠? 예, 아까 제가 노래할 때 살짝 봤는데 눈이 살짝 어머 정말 힘이 약간 풀리는 걸 봤어요. 얘들아 얘들아 신부님이 보았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듣고 있는데 지금 그러는 거니?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알겠어요.
자, 농담이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예, 앞으로의 네. 활동 계획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저 열일곱이다가 월간 열일곱이다로 해서 3월 네네. 17일 복음의 기쁨을 시작으로 매월 17일 날 음원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예. 새로운 곡 음원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내년 중에 그 나온 음원들을 취합해서 저 열일곱이다 앨범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뭐 그냥 화이팅 넘칩니다. 진짜. 그리고 정말 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저희는 전국구입니다. 부산도 좋고요. 아무 곳이나 불러만 주신다면은 저희는 진짜로 다 가거든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많은 관계자 분들이 이 저희를 이렇게 불러 부담 없이 정말 부담 없이 불러만 주신다면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꼭 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가 뭐 살짝 고급 정보를 흘리자면 뭐 좀 반가운 소식도 조만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자, 감사합니다. 자, 끝곡이 복음의 기쁨이에요. 예, 이 곡 네. 소개해 주시죠. 아, 복음의 기쁨은 일단 투코다 박동원 필레몬 형제가 작곡했고요. 네. 추준호 에레미야가 작사했고. 음흠. 그 오늘 함께라는 테마에 가장 부합한 곡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저 열일곱이다 11팀 모두가 부른 노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성이랑 우리 특별히 이재석 신부님과 그리고 제가 함께 셋이 부를 거고 그리고 우리 열일곱이다 11팀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같이 하고는 싶은데 일단 상태를 봐서요. 제가 어설프게 끼어드는 것보다는 갑자기 긴장되네. 아닙니다. 함께 해주실 거라 저는 믿고 있어요. 네, 함께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자,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선생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유대청 파티마의 성모 소년 레지오 언제나 하느님 안에서 쭉쭉 뻗어나가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이 기도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준 분들 감사드리고 두 분 오늘 복음의 기쁨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리고 또 곧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예. 네 꼭이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열일곱이다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레인보 하나로 예진호 트레비 히네리아 시아 님 박가 주디 우리는 열일곱이다 복음의 기쁨 나를 살리네 복음의 기쁨 날 새롭게 하네 가난한 형제들의 친구 되신 주 당신의 흐르던 나의 눈물을
17위다의 두 형제님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 콘서트를 방불케 했던 시간이라고 로엘클린님께서도 남겨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감미로운 보컬 보이스텔러의 이경수 안드레아 윤지원 요한 보스코 형제님이 오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2월 22일 금요일에 함께한 하느님과의 된 하루 오늘 끝곡 보이스텔러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